가자고. 누군가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재물을 가져다 놓은 것이었는데. 짐승을 산 채로 갖다 놓은 모양이군. 그래, 이거라도 가져가면 체면치레는 하겠어. 당장 재물의 정체는 놀랍게도 젊은 여인이었다. 괜찮소? 재물이라기에 짐승인 줄 알았어. 어찌된 일이오? 속히 피하십시오. 다리 중천에 이르면 요괴가 나타날 것입니다. 요괴라니? 이 산에 요괴가 사는데 수시로 마을을 습격해 사람들을 잡아먹었습니다. 요괴를 달래려 살찐 짐승을 제물로 바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. 헌데 어느 날 천장 앞에 요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. 해마다 3월 보름 날 생겨난 천대를 제물로 바쳐. 그러면 너희를 해치다. 해서 낭자를 제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요? 이런 모진 사람들을 만나 산 사람을 어찌. 빨리 피하십시오. 요괴가 나타나기 전에 여길 떠나셔야 합니다. 저는 어차피 죽을 몸이네. 안 돼요. 하나뿐인 목숨을 그리 쉽게 버려선 아니 돼요. 잠시 후 재물이 요괴에게 희생되려는 순간 그렇게 난 요괴의 재물이 될 뻔한 여인의 목숨을 구했네. 낭자! 다 끝났어! 나오시오! 낭자! 낭자! 이보시오, 낭자! 정신 차리시오, 낭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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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립은 여인을 집까지 데려다 줬고 그의 활약으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한다.